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똑같은 본문으로 지난주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아갔다. 아마 손에 돌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죄가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 땅에 글씨를 쓰시잖아요. 땅에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자꾸만 재촉하죠. 모세율법에 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줘야 되는데 예수 어떻게 할 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율법을 가지고 압박하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죠. 워낙 재촉하니까 조용히 일어서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이 적은 사람까지 다 떠나갔다. 왜요?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 많죠. 내만 그래?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돌맞아 죽을 일이죠. 그건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돌을 들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내 손에 돌을 놓지 못한다면 유대인들보다 못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돌을 놓고 갔단 말이에요. 돌을 놓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손을 들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 생각만 하면 열받는 인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수함을 할까? 여러분, 손에 우리의 돌이 아직도 굳게 잡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게 주의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안다면 그 돌은 남을 향할 돌이 아니죠. 나에게로 향해야 하는 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 대신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예수님은 정근으로 그 여자를 일방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 정죄를 누가 담당한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돌맞아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빨가벗겨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요, 손에 이 돌던 손가락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는 무슨 소리만 들려야 돼요? 툭 툭 투둑 툭툭툭툭툭 그 소리만 들려야 된다고요. 왜요? 손에 짱돌 들고 있는 그 손에 힘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책망받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두 번 쓰셨어요. 두 번. 이거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글씨 쓴 게 십계명 돌판을 그랬잖아요. 나머지 말씀들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십계명 돌판이라고 해요. 구약에서.
그래서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모세에게 주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40일 만에?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독문 읽었는데요. 그 교독문 48번 한번 보세요. 찬송가 뒤에 교독문 48번이에요. 이거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말하는데요. 교독문 48번. 자, 시편 106편 되어 있잖아요. 시편 106편. 자, 쭉 읽어보십시오. 예. 자, 우리가 밑에 네 번째 줄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뭐 했다고요?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우리 조상들처럼. 그럼 조상이 어떻게 범죄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만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인자하심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피발랐다고 어린 양의 피발랐다고 살아남은 그 하나님의 큰 인자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른 인자하심 인자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어떻게 해요? 살았잖아요. 그게 인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피를 바르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어디에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모세,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는다 하더니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홍해 앞에 막 원망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요. 원망하는데도 홍해가 갈라져요. 놀랍죠?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계속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홍해 앞에 거역하는데요. 확 이들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안 되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뭐요? 이름을 위하여. 왜요? 어린 양의 피로 바르면 구원하겠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한 그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저 이름을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삭제당하는 거고 우리의 이름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이름 어떻게 하려고요? 날리려고. 그래서 책에 이름 크랑크 쓰고 그러잖아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고 통해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나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모여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출애굽기 15장 찬양하거든요. 찬양 노래 부르는데 며칠 만에 또 원망해요? 3일 만에 물 없다고 또 원망해요. 이게 인간의 제약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는데 무엇을 썼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 자체가 돌판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두 번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게 두 번이란 말이에요. 그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산 밑에는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성기는 돌판에 뭐가 서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그리고 뭐요? 어떤 형상물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 3, 4개 뭐 다 어기고 있어요. 여호와의 드릴이다. 내일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 앞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금송아지 보고. 먹고 마시면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그러면 그 십계명에 기록된 그 돌판을 딱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이런 말씀 적용 좋아하죠.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들은 이야기가 목사님 적용거리를 주세요. 적용거리를. 설교 듣고 나면 적용거리가 없대요. 여러분 적용거리 주면 이러면 다 죽습니다. 적용거리를 준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적용 못 지키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조문을 적용해버리면 금송아지에 섬기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오늘도 말을 못해요. 이거 하나 깰까요? 오늘 막. 우리 중고등학생들 잠이 번쩍 깨도록. 이래도 안 깨는 분이 계시네. 뭐, 아버지 집에 와서 편히 쉬세요. 친정에 와서 편히 쉬시죠. 뭐. 자,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안 깨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3,000명 죽여버리잖아요.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두 번째 돌판 만들어가서 하나님 또 친히 써주세요. 친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예수님께서 왜 손가락으로 두 번 글씨를 써 있었을까? 그 율법의 죄, 그러니까 여인의 죄도 마찬가지지만 여인을 죽이려고 온 그 사람들의 죄도 다 담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기 죽음에, 십자가 죽음에, 그리고 돌판에 깨어지듯이. 그럼 두 번째 기록되는 것은 뭘까요?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 안 되고 어디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 두 번 글씨를 쓰셨다고 봐요. 아,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뭐 틀리면 틀리다 해도 알 수 없는데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두 번 글씨 쓴 게 십계명 돌판 첫째 게 깨어져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두 번째 또 기록해서 주시거든. 그게 언약궤 안에 담겨서 속죄소 뚜껑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 쓰신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죄를 십자에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마시면 말씀이 어디에 기록돼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돼요. 이건 나중에 성경을 쭉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돌아가고요. 여기서 혼자 남았죠.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어른부터 먼저 갔다고요? 하루 더 살면 죄 하루 더 많이 쉬어요. 그래서 젊은이 다 가고요.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았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 살아남았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그림 한번 보시죠. 사진인데요. 2012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요즘 뭐 영화 찾아볼 수 있잖아요. 뭐 100원, 200만 주도 영화 볼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데요.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자, 그 둘러선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있어요. 여자를 손을 묶어가지고 땅에 절반쯤 땅을 파고 구덩이에 묻어요. 그럼 돌멩이 던지면 어떡해요? 피할 수도 없죠. 뭐 이렇게 이렇게 피해도 그냥 얼굴 나름 다 맞는 거죠. 이 영화가 2012년에 나와서 세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자, 이건 실화인데요. 실화인데 이란의 어느 마을에, 이란의 어느 마을에요. 결혼해서 아들 둘을 가진 남자가 있었어요. 아내는 참 성실한 그런 아내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좀 이렇게 그간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 어떤 부자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잡혀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남자가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뭐 돈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 나무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거든요. 이슬람도, 이러면 이슬람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요. 형식적으로. 그러면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가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맏아들의 장자, 장자권이 자기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 이삭이다 그러죠, 이삭이 언약의 자손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세 사람이 다 사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모세율법을 자기들 법 안에 넣어서,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인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혼해 주지 않잖아요.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들 둘을 낳아줬는데 그리고 내가 가늠한 것도 없는데 왜 이혼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가늠하는 여자로 몰아요. 그래서 좀 어리숙한 사람을 자기 집에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자기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주변 사람들 보게 하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가늠했다고 고발하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왜 현장에서 가늠하면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는 잡혀왔을까요? 저는 모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를 올무에 걸려고. 그러니까 돈 주고 어떤 남자, 불량한 남자 해가지고 가늠하게 하고 남자는 살짝 도망가게 하고 남자도 잡아와야죠.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구약의 레위기 24장 16절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신성 모독에도 돌로 쳐 죽이고요. 간음에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실제 이란에서 2012년 영화가 나왔으니까 2000년도죠. 5, 6년쯤 일어난 일인데요. 외국인 기자가 그 마을에 갔다가 그 죽은 이 아까 사진에 나오죠. 그 죽은 여자의 언니죠. 그 이모가 그 외국 기자에게 몰래 말을 해줘요. 그걸 녹음을 하죠. 그걸 이제 외국 기자가 들고 나오는데 이란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그 테이프를 가져 나와요. 그 테이프를 불어서 책으로 썼죠. 먼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책을 쓴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 꼭 이란 사람으로 해서 영화 만들어 해서 그렇게 나온 영화가 2012년에 나온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예요. 스토닝, 돌을 던지다 이 말이잖아요. 투석형. 이게 왜 그 당시에 그 세계적인 문제가 됐냐면 어떻게 20세기에, 그죠? 어떻게 21세기에 세상에 투석형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아니에요.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실제로 투석형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투석형이. 뭐 로마가 그 사형권을 허락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 재판 끌고 가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이런 건물 성전에 안 계십니다. 이 말 했다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이 말 하다가 재판도 없이 뭐라고 해요? 바로 돌로 쳐 죽여버려요. 스데반. 투석형이에요. 2000년 전에는 이 스톤이나 투석형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게 유대사회라, 유대사회. 그런 유대사회 속에서 정말 현재에서 가늠하는 여인이 잡혀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돌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딱 올무에 걸려고 그러죠.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용서를 전했는데 자기 말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에 걸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려고 저는 모함했다고 봐요. 여자를 끌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다 떠나고 나서 홀로 남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진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가서 다시 가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다 살아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10년쯤 안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12년쯤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남자 있어요. 또 바람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바로 적용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 여러분들은요. 나는 간음 안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간음한 사람 보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자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음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하여 돌 들고 던질까요? 못 던질까요? 못 던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 여자 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이혼 안 했어. 나는 뭐 안 했어. 나는 이러고 있다면 이건 또다시 손에 돌 드는 행위야. 돌 드는 행위. 또다시 자기 손에 돌을 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여자 보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다시는 너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될 수 있죠.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여자가 저는 간음은 안 했으리라고 봐요. 간음은.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세상을 좀 사랑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간음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뭐 다른 것을 좀 벗대고 샜다면 또 간음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술에 중독된 자가 치료받아서 술 끊었다 그래요. 뭐 6개월 갈 수 있고 1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받으면 어떡해요? 또 술 마실 수 있더라고.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도박하는 사람이요. 이거 도박하는 거 알아요? 화투. 네, 화투. 도박하는 사람이
나는 이제는 다시는 도박을 안 한다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도끼로 찍었대요. 손가락을. 그 다음날 보니까요, 붕대 감고 또 이거 하더래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붕대 감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인간의 약함은요, 우리의 악함은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죽다 살아났는데 그지 또 해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지 또 한다고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죄, 막 악은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죄를 설명하는 내용도 빼버리고요. 단지 죄, 한글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만 찾아보니까요. 1231회가 나와요. 이거 다 찾아보면요. 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이제 처음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1231회? 한 달간 찾으면 돼요. 한 달간. 한 달 동안 지금 계속해서 1231회 걸치는 그 죄에 대해서 쭉 찾아보면 우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거는 거구나.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악이 뭐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악. 아, 우울. 또 하나님 버린 거. 오케이, 잘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악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의 악이에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려야 되니까 이게 자기 웅덩이를 크게 하니까 남의 웅덩이 것도 막아버리고 자기 웅덩이 크게 하는 거.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경제 기초가 돼요. 경제 기초.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 웅덩이만 크면 돼. 내 은행의 잔고만 많아지면 돼.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게 소돔과 고모라 죄였다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너무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왜 죄악이 가득해요? 살기 좋으니까 부자가 되고 태평하고 근심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들 학대하고 약탈했다고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가득 차요. 나그네를 학대했다고요. 로스를 왕따시켰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게 에스겔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1231에 다 살피면요. 아, 인간의 죄가 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다 알 수는 없고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또 있어요. 성령을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그거 하나 살펴보고요. 자, 세 번째, 진짜 죄 용서가 뭔지 이렇게 한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요.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에서 최초로 죄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추방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라서 둘 다 자기 농사 지은 거, 자기 목축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그런데 아벨은 뭐 양과 그 첫 새끼, 양의 첫 새끼가 기름을 드려서 받았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받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곡식도 제물로 드려요. 모세 율법에도 곡식으로 드린 게 있어요. 그게 소제, 가루로 곡식 제사를 한 게 드릴 수 있어요. 이때는 율법이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땅의 소산물 가인. 또 양의 첫 새끼 이걸 했는데 뭐 히브리서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것을 받아주셔요? 아벨 동생 것은 받아주고 형 가인 것은 안 받아줘요. 가인이 어떻다고요? 안색이 딱 변했어요. 안색이. 자, 우리 남학생들 꽃을 들고 요새 꽃 들고 와요? 프로포즈하러?
이학생이 다 갖다 줬어요. 안 받아줘, 내 꽃을. 안색이 어떻게요? 싹 변화가 어떻게요? 이제부터, 요즘 뭐 데이터 폭행? 아, 그런 거 많아요. 막 괴롭히잖아요. 그 뭐라 해, 따라다니는 스토킹? 막 스토킹하고 그래요. 잡혀갑니다, 그러면 경찰에. 그런데 딱 줬는데 안 받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내 친구가 그 여자한테 꽃을 딱 갖다 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 어떻게 해요? 확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해요. 어이, 가인. 죄가 네 문 앞에 딱 도사리고 있는데 너는 뭘 해라? 죄를 다스리라. 근데 가인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을 따먹고 난 인간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너 죄 다스리라. 못 다스려요. 경고했는데도 못 다스린다고. 그래서 아벨을 돌로 깨워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뭐 내 동생이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고 물으시는데. 너는 저주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 것만 받아주실까요? 이미 타락한 인간은요. 이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아야 마땅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안 받는 게 마땅하고요. 우리의 헌금을 안 받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안 받아야 돼요. 우리 어떤 피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하나님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받지 않거든요. 성전에 안 계세요. 건물에 안 계세요. 사람이 성전다고 갖다 바치는 게 전부 죄에 더러워진 거거든요. 죄에 더러워진 거. 똥덩어리를 갖다 바치죠. 똥덩어리를. 그걸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죄인의 것을 받아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용납하심이거든요.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누가? 아벨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로 결정했느냐? 그게 불합리하다. 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떤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선택해 놨느냐? 불합리하다. 이걸 대드는 게 인간이라. 이게 가인의 정신이에요. 가인의 정신.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의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믿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전적인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삿대질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 인간의 의예요, 의. 이 율법적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죄를 보면 인간의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자기 피를 뿌려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화가 나는 사람들.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돼요? 어떤 사람은 헌신, 충성, 봉사 열심히 했는데 상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강도하고 똑같아. 천국 가면 화가 나가지고 나 헌금하는가 봐라. 네, 목사한테 옛날에 밥도 사는데 내가 밥 사주는가 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몰라요? 정말 자기 죄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행위군에 빠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은총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의 예물을 안 받아야 돼. 우리의 예배를 안 받아. 우리의 찬송을 안 받아. 그게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오냐 내 아들아 라고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또 있대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으면 아무도 그를 못 잡아내지만 더 강한 자가 그를 결박하면 강한 자가 붙들고 있으면 끄집어낸다. 예수님께서 더 강한 분 오셔서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자를 구원해내는 일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는 있어. 그러나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자기가 성령의 은사라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러고 괜히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 넘어뜨리고 이상 소리 하게 만들고 아말감을 막 그 금으로 바꾸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한번 초청할까요? 초청해서 그 아니 아말감을 금으로 바꾸지 말고 그냥 와서 요 강대상 요거 하나만 금덩이로 좀 바꿔주세요. 그걸 계약 조건을 하고 부흥사를 초청하는 거죠 뭐. 요거 하나 정도 금덩이로 완전히 바꾸세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당길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는다고. 제가 코로나 때 그렇게 뭐 성령의 역사로 병 고친다는 사람들 코로나 좀 고쳐보죠. 코로나 한 방에 어지간한 충동증이 나왔습니다. 눈물만 흘리면 코가 뻥 털리고 시원해요. 그냥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허리 자세 좀 바르면 또 나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도 없는 희한한 짓거리를 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요 왜 말 못해요? 왜 말 못해요? 혹시 저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데 아니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용서 못 보고 그럼 용서 뭐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벌벌 떠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옛날 어느 교회 가보니까 생수병을 들고 목사 장로 근사 다 나오라 해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기도하래요. 와 색깔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뚜껑 열으래요. 냄새 맡아보라 그래요. 아, 아카시아 향이 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실제 목격했잖아요. 의지사하고 가서. 아니 그걸 왜 아니라고 가서 확 뒤집어엎지는 못해요? 혹시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방해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 못 받는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신대원 때요. 그 은퇴한 목사님인데 옛날에 정말 은사가 나타난 분이에요. 진짜 은사가 나타난 분이에요. 근데 그 은사를 거두어 달라고 해서 안 나타났다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자꾸 교주되겠더라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설교했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여자 부흥사를 불렀어요. 뭐 전도사인지 뭔지 여자 부흥사를 불러요. 막 이렇게 집회라고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며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장로님 나와서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장로님 근사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세요. 아, 지표를 한참 부리기 만들어 놓고 성령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용서 못 받는다는 공포심을 딱 두놓고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는데 안 나올 사람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 한번 부를까요? 강 큰 사람 부를까요? 다 나서 주섬주섬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좀 이렇게 막 그들먹거리는 그런 표현이 좀 약간 장로님들 식구가 많아서 장로 되는 분이 한번 계세요. 이분은 평소에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시행한 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짓이고 하면서 막 확 둘러엎어 버렸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그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 둘러엎은 분이 잘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는 말이에요? 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성경 아는 것 때문에 잘못된 데 얼마든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인자를 뭐 하면요?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 받을 수 있지만 성령 거역하는데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역한 자들 많잖아요. 누구요? 베드로.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 맹세 부인한 베드로 용서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이 말씀은 뭘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하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말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의 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안 믿어도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용서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과 사도들은 표적과 기적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뭘 못해요?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를 주와 그래서 믿지 않으면 용서 못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데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낼 거라고.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성령 임한 자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돼요. 성령에 막 은사를 행한다 그러면서 막 성령의 증인이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증인 돼요? 예수님의 증인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전하느냐 아니냐 그거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 8장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증인 돼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사도도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 어떤 예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 앞에 어찌할까 할 때 뭐라고요? 회개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오는 세상과 천국에서 저 세상에서 용서 못 받아요. 모든 죄는 용서받아요. 아까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 어떻게요? 용서받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인 강도하다고 10대에서 죽을 때 단지 예수 믿고 용서받으세요. 그런데 자기 의를 믿고 자기 율법적 선행을 믿고 윤리도덕적 자기 의를 믿고 예수 안 믿은 자 이 세상에서 용서 못 받고 저 세상에서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뭔지를 성령 오시면 알려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절부터 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으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 안 임하면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기라. 그럼 성령 오면 성령의 은사 운동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내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니까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들이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거 나중에 요한복음 16장 볼 때 다시 말씀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와셔서 죄를 알게 하는데 구절 보세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성령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의 죄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임을 책망해줘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정죄 안 했잖아요. 그 정죄를 누가 짊어지니까요? 자기가 짊어지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 보고 다시는 뭘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 무슨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 안에 살아라. 그 용서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야. 유월절 어린이의 피 아래 있으면 살지만 문 피 발린 문 밖에 나오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자, 9절부터 보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받은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복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복이요. 자기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씨. 그 씨가 누구라고요?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열쇠를 가리켜 그 자손들 복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단수로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누구요? 그리스도다. 그럼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2000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은 우리들과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요. 뭘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 현재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 뭘 믿어요? 정죄하지 않는. 우리의 정죄를 대신 짊어진.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진 그 예수를 믿는 게 이 여인의 믿음이고 이방인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복요?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지 않는 복을 받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시민 27장 말씀이거든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다가 24시간 단위로 한번 끊어볼까요? 모든 율법을 24시간 동안 지키다가 23시간 59번 59째 잠시 하나 놓쳐서 못 지켜서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요. 평생을 율법 지키면서 살다가 60년을 정말 율법 지키면서 살다가 60년 끝에 가가지고 막 실수를 해버렸네.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적용권을 주면 어떻게 했다고 적용권을 주면? 돌판에 적용하면 다 죽어요. 적용권을 주면 다 죽는 거예요. 적용권을 주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들을 때 어떤 설교 들으면 끔찍해요. 저 저주를 어떻게 하려고? 저 사람들을 지금 저주 아래 밀어넣는 게 보여요. 그러나 저주를 어떻게 하려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마음으로도 잠시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거예요. 마음으로 잠시 사람 미워하면 뭐예요? 살인한 거예요. 누가 살인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가늠해도 손가락질해요. 자기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가늠하고 살인하면서 우리 손에 돌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저 인간은 어떻고, 저 인간은 어떻고, 저 인간은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저건 누구 어떻고, 전부 다 손에 돌멩이 들고 있어요. 지는 마음속으로 살인과 간음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지 않아요. 네가 판단은 그 판단으로 너 판단받으리라. 네가 정죄는 그 정죄로 너가 정죄받으리라. 못 벗어납니다. 단 한 명도 못 벗어나요. 그 예수의 말을 들었을 때 손에 힘이 풀리고 돌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무시무시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의 정죄를 대신 담당했는데 너는 내 정죄가 그렇게 하찮니? 내가 너의 정죄를 대신 짊어지는데 내가 피를 흘려 살 주고 피를 흘려 내가 너의 정죄를 담당했는데 그게 쓸데없이 보이니? 우리가 쓸데없는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지 주께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셨어요. 11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여서 이 하박국 선지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 지켜서 행하려고 하네 그 가운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삼아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저주받아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거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라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을 때 2000년 전에 다들 뭐라고 봤어요? 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저주받아 죽으면 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요.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아요.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 말이에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그럼 성령은 뭘 증거해요?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남에 달리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대신 저주받은 거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고요. 모세 언약이 뒤에 나온 이유. 430년 뒤에 나온 이유.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서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복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서 왜 한 명도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없는지 알려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중간에 뭐가 빠져버려요? 모세가 빠져버리잖아요. 모세는 우리를 제 아래 가두어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죠.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간음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여버리면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율법이 죽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죽은 남편이니까 율법하고 이혼하고 이제 죽어버리니까 사별해서 가는데 누구한테 시집갈 수 있어요? 예수 신랑이 시집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신랑이 시집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한 신랑한테 시집가면요 내가 율법을 못 지킨 그 모든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해줘요? 이 신혼부부 왔는 것 같은데요. 누가 담당한다고요? 신랑이 담당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진 신랑이에요. 아내가 맨날 사고치고 와요. 괜찮아 내가 담당할게. 카드 막 끌고 와요. 내가 담당할게. 얼마나 밥 내가 할게. 그럼 뭐 밥 내가 하지 뭐. 얼마나 멋진 신랑이야.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마. 이 예수의 사랑 그 십자의 사랑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한 거 보고 두 거 봐야 되는데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르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새 언약의 능력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옛날 옛 언약으로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아내가 돼요. 애굽에서 손을 잡고 끄집어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몸은 질질 끌려가는데 어디로 안 따라가요? 뭐가 안 따라가요? 마음이 안 따라가요. 마음이.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두 번째 돌판, 예수님 또 손가락 서시야 두 번째.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오면 하나님 말씀 어디에 기록돼요? 마음에 기록돼요. 그 두 번 서셔야 되잖아요. 마음에 기록되면요.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고요?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의 덮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기억 안 하시는 거지. 그 피를 벗겨내면 어떡해요? 다 똑같아요. 피를 벗겨 다 똑같아요.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결론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서, 여러분들 지금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 여러분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세 사람밖에 안 되네. 다시 설교할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택함에서 버릴 수는 없어요. 방황을 하고 떠나갔다 돌아올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진리의 지식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다는 복음을 다시 뭐예요? 하찮은 것으로.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아무런 효력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짐짓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마. 내가 너의 정죄를 대신 받음 하고 십자에서 빨가벗겨 정말로 죽은 그 예수를 버리는 행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그리고 복음 듣다가요. 뭐 예수 믿는 게 왜 이 모양이가? 전에 율법적으로 할 때는 열심히라도 했는데 복음 듣고 나면 율법적 열심도 안 나와.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 다시 갈게요 하고 간 사람 있어요. 나 다시 율법적 행위로 돌아갈게요. 간 사람 있다고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율법 행위를 또 하다가 정말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겠죠.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인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늘 모독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 봤죠. 하늘 모독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두 사람의 정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못 오겠어요. 이스라엘 여자하고 애굽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을 못 오가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법 폐해도 두세 정의로 말하면 불쌍히 받고 돌에 맞아 죽는데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어가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모든 죄는 용서받아요. 사람의 행한 일이든 무슨 죄든 다 용서받는데요.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가치 없는 것으로 짓밟아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 흘림이에요. 그 언약의 피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성이 임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용서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 은혜의 성령을 진짜 성령임하면 성령의 은사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우리의 그 피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니 그걸 증거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어가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율법에 하면 돌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정죄를 누가 대신 담당해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죠. 그러면서 여인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29절이 결론이에요. 예수 이 여인이 자신은 죄를 범치 않고 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았군요. 예수의 십자 피 흘림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군요. 그 은혜의 성령이 나로 예수 믿게 하셨군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이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서 더욱 넓고 깊고 길고 높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구속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